저희 AOA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심쿵에는요, 첫눈에 반한 여자의 마음을, 설레이는 마음을 이렇게 심쿵해라는 단어와 함께 재치 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내 걸그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분은 좋죠? 그래요. 뭐. 저희가 선배님들이 워낙 뛰어나셨으면 저희 머릿수가 좀 많아서 그게 저희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배님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가까이서 선배님들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또 많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고 저희는 또 저희만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만큼 서로 너무 보고 싶고 애틋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보일 때마다 더 돈독해지고 더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팀워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곡 제목이 심쿵이기 때문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안무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일단 짧지만 사뿐사뿐 단발머리 때는 조금 막 농염하고 흐물흐물한 댄스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그 전과 좀 다르게 지금 활력이 넘치고 발랄하고 건강한 안무라서 연습하면서 좀 고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신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가장 포인트한 건 뭐라고요? 심쿵해. 아, 네. 일단 저희 심쿵해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저희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저희의 단독 콘서트를 꼭 한번 이번에 해보고 싶습니다. 단독 콘서트. 2015년 여름 하면 떠올리게 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 활동할 때는 조금 외로운 게 있거든요.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멤버들이 없어서 조금 외로운 감이 있는데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7개월인가요? 8개월 만인가?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지 않나 공존하는 게 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매가 진짜 운동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확실히 모델 출신이었는지 운동하자면서 분위기 엄청 받아요. 그래서 몸매가 최대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저희 이렇게 걸그룹 대란이 일어난 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가 된 건 물론 되게 잘하시는 선배님들이시고 저희가 연습할 때부터 본받고자 했던 선배님들이지만 저희들끼리 지금 즐겁고 최대한 다하는 무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즐거워해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저희는 사실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실 앨범을 처음 데뷔할 때부터 막 잘 되지가 못했어요. 처음 데뷔했을 때 앨범이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그때 2년, 3년 동안이 되게 멤버들끼리 사이가 돈독해졌었고 그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OA 앞으로 열심히 해서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AO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AOA 만나보셨습니다.